두 달 휴가가 있었구만. 어. 형아, 다 모여서 애들 인사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나가보라고 했어. 아, 왜 째려보고 있어? 제 원래 눈빛이 저래요, 제가. 기분 좋으신 거 맞죠? 그럼요. 에이. 그 멤버가 바뀌어서 이제 세 명 왔잖아. 처음 보지, 니네. 니네 다 봤니, 미리? 새선수다. 뭐 취업에서 만나긴 했길래. 만나긴 했길래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울산 모비스에서 창원 LG 세이커스로 온 센터 김동영입니다. 김동영 선수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원주 DB에서 창원 LG 세이커스로 이적하게 된 가드 박병우입니다. 야, 저기에서 공지가 된 거예요. 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전주 KCC에서 창원 LG 세이커스로 오게 된 포드 정의조 선수. 정의조 선수. 김혁수. 동영이가 제일 위니? 네. 내가 별로 그런 거 시키는 거 안 좋아하는데 너부터 각오를 한 마디씩, 각오를 한 마디씩 얘기해봐. 아우, 꼰대. 아우. 새로 이적해서 오게 됐는데. 뭐? 뭐? 새로 이적해서 오게 됐는데. 크게 얘기해봐. 열심히 해서 팀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. 이제 시작이구나. 이제 시작이구나. 아마 셋 다 타겟이 될 것 같아요. 쉽지 않을 거야. 순탄치 않은 비전이 이겨내야지. 될 거야.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긴장했잖아요. 중간에서 잘 이끌고 또 밑에 후배들도 잘 챙겨서 또 이번 시즌에도 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어색해. 저도 이번에 새로 오게 됐는데. 야, 크게 해, 넌. 팀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. 야, 너 나와서 해, 넌. 나, 야, 나. 왜? 아, 군대야, 왜? 군대. 뭐지? 요즘 군대도 안 그래. 나와서 반대로 돌아서 해. 너 나와서 해. 너. 팀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런 얘기 들어서 왜? 훈련하면 되지. 뭐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창피하기만 한 거. 많이 긴장됐죠. 네, 떨렸고. 떨려. 포스가 좀 장난 아니셔가지고. 표정이 저러니까. 다른 팀에 있었을 때도 소문이 들리잖아요. 당연하지. 네, 들어보지 않았어. 뭐 좀 깐깐하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. 아, 깐깐하다고? 무섭다고도 많이 하시고. 깐깐. 화도 많이 내신다고 하셨는데요. 오늘 또 느꼈습니다. 어? 쉽지 않다는 거. 오늘 또 느꼈대. 뭘 느껴. 소문 중에 아주 좋은 점? 침묵이죠. 어머, 어머, 어머. 네. 얘기 좀 해봐. 네. 어, 뭐라도 한마디 하시지. 어머머, 회사가 못하신다.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. 선생님, 좀 웃으세요. 왔으니까는 요 세 명 좀 잘 챙겨주고 이거 끝나고 점심 먹고 바로 그 워크숍 가니까. 워크숍 가니까. 워크숍? 이것도 갑자기 공지하시는 거예요? 아침에 운동하고서 이따가 자세한 얘기는 하고 이따 운동 시작해.